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0.6%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지난주 화요일이죠. 이번 화요일에는 1324원까지 올라왔지만 일부 조정 양상을 좀 보이면서 1310원대 마감을 하는 모습. 자, 유가는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가 좀 이루어지면서 소비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유가가 78달러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개인이 지금 4,043억 원 매도, 외국인 오늘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유입되면서 5,333억 원 매수를 보였고요. 기간이 903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278억 원 매수를 보였고, 자, 외국인이 642억 원 매도, 그리고 기간이 2,292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3월 달 옵션 만기는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추정을 또 해볼 수 있는 지수의 움직임이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특징을 네 가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까지 상승을 하면서 미국장이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파적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9월 달 그때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찍고 난 다음에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빠질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소비가 또다시 한번 더 살아나면서 글로벌적인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자, 수요가 늘거나 또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수요가 줄거나 또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왜 중국에 대한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중국은 이제 소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소비가 결국에는 수요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상승이 이루어지는 우려감이 있네? 그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다 보니 좀 더 매파적인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있다면, 화폐가 1일 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1이다. 자, 이건 정상적인 가격대죠. 하는데 화폐에 대한 가격이 0.5로 낮아져 버리면 원자재 가격은 1 그대로라도 화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있는 것처럼 왜곡되는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이 화폐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던 것을 원상태로 다시 1로 바꾸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소비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 보이는 그런 왜곡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장기국채 금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했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국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또 몇몇 악재들이 좀 존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AI 반도체에도 호재로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상관없이 AI 반도체에는 둘 다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역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또 짚어볼게요. 자, 폐배터리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전일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 오늘도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자, 우리가 화요일날 전고체 특집을 했다 그죠? 거기에 나왔던 기업들 뭐 제이오 이런 것들 소외된 기업들이었는데 오늘 또 신고가 가는 모습 나타났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자 족보가 된 에코프로데이 이거 무슨 말인지 예, 다시 한번 더 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미국 장기국채 금리에 대한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화요일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제 이 국채 금리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금리 예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1년물 미만을 보세요. 1년, 요거는 그 화요일 것 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늘 목요일 겁니다. 목요일. 자, 요거는 이제 화요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1년물 미만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대신에 소폭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소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에요. 1년물 같은 경우, 1개월물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물 미만은 0.01, 0.02 정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2년물 이상을 한번 같이 보죠. 자, 4.8에서 4.9, 4.5에서 4.6, 4.18에서 4.29. 자, 0.1%씩 다 올랐습니다. 자, 10년물 이상은 3.9에서 4.0, 4.1에서 4.2, 자, 3.9에서 3.9. 근데 여기 0.06 정도가 더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적인 국채금리도 0.1% 정도가 상승을 했고, 중기국채금리도 0.1%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 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기 금리가 상승해서 금리 인상이 사실화되었다. 자,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이제 이 단기 금리가 오른 것을 본 뒤에 지금 현재 그에 따른 파도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기에 대한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장기에 대한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사실화가 되었고 이것이 벌써 장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3월 22일 날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 금리 인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제 점도표에 대한 공개되는 것이 점도표 상에서 2023년도 연말에는 얼마를 목표로 하느냐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은 상당히 매파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매파는 더욱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에서에 대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건전한 조정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미국 장도 그렇고 국내 장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가 소폭도 밀려버리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만 언론에서 보도하는 쪽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잘못된 전달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대신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출한 전망치, 왜 우리나라,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자 미국에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었는데 제출한 전망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줬던 최대 75%까지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미국이 다시 환수해 나가겠다 이 말이죠. 뭐 거의 이거는 뭐 공산당이 다름없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깡패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익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더 들고 간다? 뭐 일단은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가드레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해서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지 마라.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면 안 된다, 추가적인 연구개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있는 시설로만 진행하고 끝내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중국도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 시장을 더 이상 연구개발하지 말라?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 특히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말라, 연구개발하지 말라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국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격차,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인 격차들이 결국에는 1년 안에는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 따라잡히고 난 다음에는 중국이 본인들이 만든 반도체를 쓰게 되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를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투자를 했던 시설이나 또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미국 본토에서 장사하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다시 미국에 뱉어내고, 대신에 우리 땅에서 장사하는 대신에, 우리 땅이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저쪽에 중국 땅에서는 장사하지 마라, 추가적으로 가게 더 짓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데 시장 자체는 호재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AI 관련된 반도체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움직임 없이 좀 조정 양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런 호재적인 뭐 AI 반도체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움직임 자체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뭐 수령 과정 자체를 좀 거치는 거죠. 긴 흐름 안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박스권에 대한 55,000원과 64,000원 부분, 이렇게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에 주가가 한 100달러, 108달러였는데 238달러까지 지금 넘어가면서 130%가 뭐 오르는 그런 경이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는 양상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73,000원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뭐 지금 10만원 부근까지 95,0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또다시 지금 88,000원 밴드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또는 매출 비중이 다양한 게 잡힙니다. 무슨 사업부도 존재를 하고 있고, 대신 이제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보조금 이슈 자체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 양상을 겪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저는 보조금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대형주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대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상관없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저런 이슈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야지만 좀 국내 증시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가지 못하면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올리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종목별 장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뭔가가 이슈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가 또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공부했었던 우리 또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전고체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강하게 또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2022년도 9월 달에 특집으로 또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나왔던 뭐 성일아이텍이나 또는 뭐 이제 하나기술이라든지 또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세비큼도 그렇죠. 오른 모습들이었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고 나면 회수율이 낮더라도 반드시 이 폐배터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리튬이나 코발트 흑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의존도가 80%대를 넘는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주도 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봤던 것이,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어요? 이제 에코프로 데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에코프로 데이가 12월 6일 날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양극재 시장이다. 그죠? 양극재. 그 밑에 보면 수산 리튬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수산 리튬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구체, 최근에 또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올랐죠. 그만큼 이제 전구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가 바로 이 리사이클, 바로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지만, 잠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도 재활용이 있고 재사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재활용을 함으로써 회수율을 최대한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실제 지금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성일아이텍 같은 기업들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무거운 주식이 오늘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가지 않았나,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도 이제 고려 아이언 그룹도 지금 함께 이런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 사업을 개시를 한다고 했죠. 그만큼 지금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리사이클링을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지금 현재 개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좀 더 올릴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폐배터리도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이제 하는 얘기들이,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 돼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작 얘기를 했죠.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또 잊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다 남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도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익실한 물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죽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니까 2차전지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내재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전구체도 마찬가지고, 수산화리튬도 우리가 국산을 해야 되는 거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폐배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 다 미국 IRA를 앞두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지금 미국 내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충분한 부분에서 재평가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종목 이제 재룡전기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충전소 관련된 변압 용량에 대한 교체를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본다.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도 그 관점에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이 이제 휴맥스 홀딩스. 지금 휴맥스 그룹도 본인들이 주로 하고 있던 이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가 뭐 딜라이브 사업이라든지 IPTV에 관련된 셋톱박스 사업 자체를 줄이면서 어디에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전소 관련된 사업을 지금 준비를 작년부터 꾸준하게 해오면서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를 바꾸는 과정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들쑥들쑥 올라온다? 그것은 결국 이런 충전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시장은 슬그머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양극재를 얘기하면 양극재 쪽으로 쭉 몰릴 수 있어요. 자, 물론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제한적으로 두지 마시고, 양극재가 얘기 나오면, 그럼 음극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음극재 간다면 리튬도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 리튬은 어차피 결국 전구체도 가야 되고, 거기서 충전소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지금은 2차전지권 안에서 하나씩 순환매가 도는 양상들이고, 지금은 재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충분히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리한 기회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아예 테마만 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3월달, 4월달이다를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3월달, 4월달도 또 우리가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겨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 뭐 오늘도 시장이 지수는 코스닥이 조금 빠졌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별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들이었고, 덕분에 뭐 첫날도 기분 좋게 3월달을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가 과거에 강연회를 통해서도 많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뵀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의 트렌드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애플 AI 관련된 애플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더구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과정이라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짐작을 한번 해보고요. 요게 이제 방송에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한 주간 조정,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신고가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자, 지금 못 사면 또 다음에 또 못 사니까요. 두 번째 인트로조입니다. 인트로조 마찬가지로 뭐 렌즈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또 인트로조 같은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자는 거죠. 결국에는 렌즈 시장 자체가 지금은 소멸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렌즈 인트로조에서 생산한 렌즈를 싫어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이 렌즈를 좋아하는 고객층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그 점유율이 확대될 양상은 저는 충분히 있다. 왜냐? 렌즈 시장 큰 파이가 먼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풍정밀인데요.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큰 수익을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주목을 했다면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계열사 영풍에서 리튬 회수율 9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영풍정밀 같은 재련소로 사업을 원래부터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이제 노하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배구조도 지배구조지만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고라이온 그룹 자체도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미팅을 좀 한다고 좀 늦었는데요. 오늘 시장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